가을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광석, 김동률, 그리고 김태진. 그리고 바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김 씨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분입니다. 네. 이분도 김 씨예요. 이분 김 씨죠. 이제 외국 이름도 성 이름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맞아. 그렇게 하기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로이 씨. 김로이 씨. 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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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로이 킴이 본명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김로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저 이제 군대에서도 있었고. 그래요? 예, 뭐 주변에도 있어서 익숙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그럼 김로이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쿠키 씨께서 비가 와서 로이 킴 보러 왔어요. 비의 왕자. 봄 축제 내내 그 같으면 어디든 비가 왔다죠. 워터밤 제대로 즐김요. 그래요? 이번 봄에 제가 대학교 축제를 많이 다녔었는데 다 비가 왔어? 거의 한 80%는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와. 제가 근데 비를 몰고 다니는 건 원래 안 그렇거든요. 원래는 한 그냥 비가 오다가도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비가 갑자기 그치고 이랬었는데 이번 연도는 또 바뀌더라고요. 기운이 바뀌나 봐요. 올해는 약간 축축한 기운이 좀 있나 봐요. 네, 오늘 네. 네, 좀 이제 질적질적하고 네. 이게 오늘도 비가 오잖아요. 그죠? 예, 네, 오늘도 오고요. 비를 몰고 다니는 로이킴 때문에 비가 오는 거구나. 그 로이킴 씨 공연할 때는 아까 그분이 좀 가시면 조금 곤란하겠어요. 그 비 올 때마다 오줌이 마려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 청취자 한 분이 비 올 때마다 오줌이 마려우신 분이 있어. 그런 게 있구나 또. 예, 그럼 로이킴 씨 공연 보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받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강 같은 거 들고 오시면. 아니, 기저귀를 차고 가시면. 아,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로이킴 씨가 신곡을 가을에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나 좋은 노래겠지만. 뭐 가을에는 발라드죠. 아, 그럼요. 이 가발하면 또 로이킴 씨 아니겠습니까? 가발하면 로이킴이고 예. 가을의 목소리 하면 또 로이킴이고 예. 노래 제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길다. 이 곡이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컬투쇼 나왔을 때 그때 뮤지 형이랑 해줬었는데 그때 그 이제 비비지 게스트랑 같이. 비비지랑 있었어요. 비비지가 이제 라이브 준비할 때 사이가 이제 좀 시간이 뜨니까 그때 뮤지 형인가 저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맞아, 뮤지가 물어봤어요. 뮤지 형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랑은 이제 처음에 설렘이 아니고 다 지나고 나서 익숙함이 사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 곡의 이제 복선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곡 자체가 컬트쇼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그렇죠. KBO도 지금 컬트쇼가 기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서스펜디드가 저 일따라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이끌어가고 있죠. 야, 근데 로이킴 신곡도 사실 컬트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네. 뮤지 씨가 물어봐서 있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물어봤을 때 이미 만들어졌었. 만들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구나. 와. 그럼 이거를 보통 그러면 이제 팬들이 또 줄여서. 네.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떻게 줄여서 얘기하나요? 그냥 내사모? 내사모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사모? 네. 내사모? 뭐? 예? 내사모? 뭐 하는 게 있겠나 그래. 내사모. 내사모는 지금 내부 수사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직접 뭐 역시 작사 작곡을 했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떤 스타일의 곡인가요? 안에 내용은 어떤 좀 슬픈? 아니요, 전혀 슬픈 곡이 아니고, 아니고. 제가 그동안 워낙 좀 슬프고 막 이별 노래고 전체 이 세상에 대한 미로랑 이런 음악들을 많이 했어서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사랑에 대해서 희망과 그리고 희망과. 어느 정도의 현실감과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났었을 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저희 뇌의 그 도파민 그 안정된 상태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너무 막 이렇게 들끓고 막 불 같은 때를 넘어섰을 때 출시됐을 때 그렇죠. 은은한 불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다. 맞아요. 멘트 저 이거 잠깐만 적어놓을게요. 은근히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그냥 뭔가 든든하고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 네. 바로 저와 제 와이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와이프가 방송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럼 허공에 대고 한 얘기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 음원을 라이브로 안 들려주시고 그냥 음원으로 듣자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콘서트 하거든요. 네. 콘서트 와서 라이브 들으시고 콘서트에서 네, 네. 밀당을 하시겠다 이거군요 지금. 네. 일단은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 사모 내 사모 좋다. 이야. 전에 우리가 로이킴 씨 노래를이랑 조금 다른 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번에 좀 시원하게. 네, 그 편곡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하니까 네. 다른 분이 또 노래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저는 약간 김광석. 그런 느낌도 있고. 예예. 예. 너무 과찬이십니다. 와. 네.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이 비를 몰고 다녔던 게 복선이었나 봐요. 올해 쭉 몰고 다니다가 이 노래 내려고. 네. 아 너무 지금 오늘 날씨랑도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딱 그 단풍도 막 색깔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됐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듯이 옆에 있지만 네. 그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도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멋진 말이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적을 게 너무 많아서 네 아 일단 뭐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현주님이 히히 난 콘서트에서 라이브 들을 거지롱. 아 이미 예매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언제 합니까? 12월 7, 8일일 거예요. 근데 이미 당신 콘서트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겁니다. 나는데 제 건데 네. 핸드볼에서 하는데 핸드볼에서 한다라는 거 좀 자세하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핸드볼 아 핸드볼 그 경기장 경기를 하는 곳이었나요? 네. 네 거기서 7일 8일 날 하는데 이미 네. 또 매진이 돼서 아이고 이미 네 아니 또 이미 표를 이제 개 타신 분이 이렇게 올리셨네 보니까 현주 씨가 아, 또 이게 티켓팅이라고 또 있습니다. 취소표가 뜰 때를 또 기다려서 또 예매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서 그래서 앵콜로 부산에서도 해요. 부산 네 부산은 20 7일인가 6일인가 하니깐요. 아... 하긴 하는 거죠? 네 해요. 예, 하긴 네, 합니다. 부산 티켓 오픈 아직 안 해서 아직 안 했구나. 부산 것도 네. 많이 놀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좀 읽어주세요 문자. 네, 네 7564님이 저는 로이킴의 정도를 중요시합니다. 네, 아, 네. 요즘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네 로이킴. 로이킴이 지금 정도가 이분하다고 막 네네. 댓글들이 많이 달려. 로이킴의 네. 노래 정도가 아주 이분하다는 것이죠. 네, 적당했다라고. 0902님은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은 행복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아 이거 0902님은 좀 예전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하트도 빈 공간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네. 뭐가 있어요? 이게 행복의 씨앗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있잖아요. 나훈아 씨의 노래잖아요.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행복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물의 씨앗인가? 아 눈물의 씨앗. 마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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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아님. 네, 이 노래 이제 축가로 많이 쓰겠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서우님은 로이킴 씨 블러셔가 너무 예뻐요. 오늘. 아, 안 그래도 오늘 컬투쇼 나온다고 저 메이크업 실장님이 네. 조금 어려 보이고 좀 귀여워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누가 보면 술 마신 줄 알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계절에 잘 맞게. 아, 볼터치가 들어갔구나. 네, 볼터치가 지금 심하게 들어가서. 네, 지금 홍시색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단풍색, 단풍색. 네. 그래, 좀 약간 수줍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컨셉을 수줍게 가려고요. 예. 아 오늘 좀 이제 라이브를 그럼 좀 한 곡 들려주셔야죠.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그냥 저기로 가셔갖고. 네 알아서 부르겠습니다. 예 콘서트처럼 네네. 해주세요. 그냥 예. 아 오늘 뭐 오신 분들은 개탔어 개탔어. 일단 뭐 노래도 라이브지만 역시 로이킴 할 수 있게 기타도 라이브 연주. 직접 기타도 이제 연주를 하시면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멋있어요. 로이킴 씨 보면 멋있잖아요. 야, 멋있어. 잘생 얼굴도 남자로 볼 때도 참. 예. 이마에서 떨어진 코라인도 너무 이쁘고. 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개탔고요. 기탔어. 감사합니다. 네, 그때 헤어지면 되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나중에는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애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어찌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애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어찌면 돼.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어찌면 돼. 그때 어찌면 돼. 그때 잘한다. 아, 기타 소리가 오늘 비 오는 날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는 뭐 물론이고요. 야, 오늘 날이 정말 그 로이킴을 만난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강혜진 씨가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보내신 예, 거죠. 예, 예.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좋은 의미로. 9996님께서 와, 기타하고 빗소리하고 매칭되는데 소름이 쫙 끼치네요. 와씨, 너무 좋잖아! 이렇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진희 씨 거는 우리 로이킴 씨가 읽어주시죠. 네, 문진희 님이 올해 콘서트는 꼭 가야겠네요. 사랑이 뭐냐 묻다가 헤어지다가 온탕 냉탕 반복의 콘서트겠군요. 혈액순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탕냉탕이겠네 진짜. 그러겠네요. 노래들이 이별 노래 부르다가 네. 위로해줬다가 힘, 또 위고하이 해줬다가. 아 맞죠 맞죠. 오,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김성민님께서는 또 가수에게 자기만의 소리와 색이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거. 그렇지. 네. 아 이런 와중에 또 아, 이분은 분명히 MBT에게 T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요. 김동현 씨, 김노희님 기타 얼마예요? 네.
이따가 색이 잘 빠졌어요. 네, 저거 커스텀으로 직접 저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 진짜. 얼마인지는 이렇게 매길 수가 없죠, 사실. 그렇지. 전 세계 지금 하나뿐인 기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와. 김로희 씨만을 위한 기타. 네. 네. 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해병대를 또 전역을 하셨고 후배님이시잖아요. 저 한참 제가 또 이제 선배긴 한데 네. 그런 걸 뭐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군가 부를 때. 네. 군가 부를 때 목이 다 쉴 때까지 부르라 그러거든요. 해병대는 그렇죠. 근데 쉴 때까지 불렀죠. 팔강모 부를 때도 팔강. 아 그렇게 안 불렀죠. 그렇게 안 불렀어요? 제대로 불렀죠. 저는 이제 그때 아니 목이 걱정돼서 DI 발성으로 네, 네. 열심히 불렀었죠. 그때는 또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야! 성대결절에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목이 안 쉬면 혼나니까. 가수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되죠. 안 되긴 안 네. 되는. 그러면 지금의 그 로이킴의 발성으로 팔강모 사나이 좀 불러주세요. 한 번만 불러. 지금 가면 지금 부르면은 뭐 이런 발성으로.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서 엄푸른 바도 타고 우리는 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다.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절대 안 불렀죠. 네. 네. 그렇지.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진짜. 네 지금 이제 뭐 우리 절친이신 박재정 씨가 군대 있잖아요. 지금. 아, 네. 네 있죠 있죠. 네, 입대하실 네. 때 우리 로이킴 씨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네. 예, 이렇게 잘라줬는데 제가 이발병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호상 휴가 받으려고 예. 열심히 잘랐습니다. 진짜. 근데 해병대도 아닌데 진짜 해병대처럼 되게 짧게 잘라주신 거예요. 아, 저 돌격형으로 자르려다가 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 옆에도 사실 아예 하얗게 밀어야 해병대. 아, 그렇지, 그렇지. 위에만 남겨놨어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렇게는 안 했다. 박재정 씨도 해병대 갔어요? 아니죠.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가는 사람 머리를 그렇게 자르려고? 아, 그렇게 자르고 제가 익숙한 게 그렇지. 익숙한 게 돌격형이라 가려다가 이제 그냥 다이 이제 5mm였나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신곡도 좀 들려줬어요? 아, 못 들려줬어요. 아직? 네, 그래서 이번에 휴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들려주고 그러고 말았었죠, 뭐. 네. 지금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럼 입대한 지 얼마나 됐죠? 친구가 지금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6개월. 벌써 6개월 됐네. 휴가 때 자꾸 저한테 단아가로 하는 거예요. 아, 잘 지냈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와, 민망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죠. 전 더 심했죠. 네. 면회는 갔었어요? 면회 못 갔어요. 아. 네, 한번 가야죠. 네네. 자, 일단 광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어허... 너무 빨리 가요. 콜트쇼 올 때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계시는 콘서트 일정도 잘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몸 매진되셨다니까 부산 공연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인사 좀. 네, 콘서트쇼 이렇게 저 컴백할 때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노래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웠고 콘서트 때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 많이 받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흘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가요. 네. 안녕. 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